18년을 살았지만 이런 남편의 모습은 또 처음 봅니다. 심각해요. 아니 여보, 저거 TV 지금 슬픈 장면도 아닌데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요? 어? 아니 없어. 이름 무슨. 아니 도시락 사준 것도 그대로 갖고 오고. 잘렸어요? 에이, 잘리긴 내가 왜 잘려. 회사가 누구 덕에 굴러가고 있는데. 그냥 갱년기라 그런가 봐. 에휴, 뭐 그럴 나이도 됐지 뭐. 에휴, 난 씻고 자야 되겠다. 에휴. 건강에 집착하고 눈물 네. 나오고 입맛도 없어지는 거지. 우울증 증상이긴 해요. 다음 날 남편이 출근을 하자마자 동네 텃밭으로 달려간 현주 씨. 얘들아, 여기. 어서 와. 3년 전 이 동네로 오면서 초등학교 동창생 부부를 만났습니다. 자, 예! 현주 씨네 밥상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친구 부부의 텃밭. 아, 쌈이 다 여기서 온 거네요. 그 향도 좀 좋고 입맛 확 땡기는 채소 없나? 요새 좀 철인 거. 왜? 또 남편이 해달래? 아니, 요즘 우리 남편 밥 달라는 소리를 잘 안 해. 예전같이 잘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웬일이래? 진수성찬도 매일 먹으니까 질리나 봐? 야, 여름엔 그냥 신선한 쌈채소에 강된장 하나면 끝나. 저긴 거 뜯어다가 남편 줘봐. 진짜 좋아하지. 아, 맞다, 여보. 밭에 약 좀 줘야 될 것 같아. 벌레가 너무 많아. 예, 많이. 다녀오겠습니다. 되게 사이들이 다 좋네요, 서로. 그러게요. 어, 나도 같이 가. 좀 배우게. 어? 야. 얼마 전부터 농사일에 관심이 부쩍 많아진 현주 씨. 예, 팔짱 낀 것 같은데? 아무리 동창이라도 해도. 저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신경 쓰이죠. 네. 수영 씨 덕분에 웬만한 채소 이름은 마스터했고 얼마 전부터 살충제며 농약 쓰는 법도 배우고 있는데요. 오, 잘한다. 너무 가까운데요, 아, 지금? 어깨를 굳이 감싸면서 뿌릴 거 있잖아요, 여기. 근데 두 사람 사이가 꽤나 가까워 보입니다. 한편 재영 씨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던 재영 씨는 한참 만에야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요. 휴대전화에 남겨진 아내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재영 씨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게 됩니다.